갈 줄 알았는데. 그래도 가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. 아니, 딱 형이 강남 형이 나 간다고 했을 때 결혼식 이제 간다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? 사실 저는 그 펑크인 줄 알았어요. 결혼한 것 같아요. 왜 펑크인 줄 알았어요? 모르겠어요. 이렇게 근데 형이 또 뭔가 한다고 하면 또 진짜 끝까지 하는 사람이라서 맨 처음에는 이게 뭐지? 근데 형한테 연락했더니 진짜 결혼한다고. 저 되게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. 아, 기분 좋았어요? 네, 형도 가슴 나도 갈 수 있고. 원진이 씨 좀 부럽진 않으셨어요? 아, 그래도 좀 너는 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. 예, 일을 좀 하고. 좀 하고, 예. 그럼 결혼 소식은 언제쯤? 모르겠어요. 아,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네. 혹시 친구 보셨나요? 혹시 친구 보셨어요? 못 봤어요. 내일 아직 못 봤어요. 근데 왜 다시 내려오신 거예요? 어쨌거나. 아주 일이. 마지막으로 강남 씨한테 한마디. 네. 강남 형, 이상하구나. 결혼 진심을 축하드리고요. 예쁜 이세를 건강하고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결혼 축하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